자, 그래서 그건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니들이 고쳐왔는 게 맞는지 틀린지부터 봐야 될거 아니야, 선생님이. 어? 자, 처음 이제 F 레벨로 처음 바뀌었어서이. 오케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좀 달라진 것 같아요? 똑같나요? E하고 F하고? 쓰는 게좀더 짜증났다. 그래서, 자, 소위 전번 시험은 틀린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전번보다 훨씬 더, 뭐, 키친이나 피처 같이 어려운 단어도 잘 썼어요. 위에 거 보고 써도 돼요, 근데. 알겠습니까? 예, 위에 거 없는 거못 썼나? 썼나? 볼까? 위에 없는 거를 못 썼네. 에이, 아깝네. 그래서, Sofa. 무슨 시죠? 이름씨 무엇? 소파죠. 소파. 그래서 나는 소파 위에서 TV 시청합니다. 저는 TV 봐요. 시팅? 그렇지. I watch TV sitting on the sofa.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텔레비전 어떻게 쓰죠? 텔레네요, 텔레. 텔레. 그 다음에 V네요, V. 그 다음에 G on. 텔레비전.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이 전번에 서희한테 서희가 내가 사정사정한 게 있지, 그치, 서희한테. 제발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뭐 서희 보고 제발 좀뭐 하라 그랬지? 집에 상으로 받은 노는 공책, 안 쓰는 공책 뭐 해서 찾아가지고 쓰기 연습 좀 하라 그랬지. 그치, 우리 서희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치? 오. 텔레비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게임을 봤습니다. Watch it. TV로 on television. We watch it the game on television. 오케이. 벽장은 오케이. 벽이 wall이죠, 벽. 벽이 wall. 벽장은 closet. 벽장 closet. 벽장 closet. closet. 벽장 벽장 closet. 벽장 closet. 벽장 closet. closet 벽장. 네? 벽장이 뭐지? 이러지 말고 벽장 closet. 이제부터 서희한테는 벽장이 아니고 벽장 클이야. 벽장 클. 벽장이 아니고 벽장 클이라고요. 벽장 클로젯. 책상 데스크, 그치. 의자 체어잖아, 그치. 의자가 아니고 의자 체어잖아. 머리카락 헤어. 토끼 래빗이잖아. 토끼가 아니고 이제부터 뭐다? 토끼 래빗. 됐습니까? 벽장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벽장 클로젯.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서희가 하고 있는 거 어떤 뜻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고 그 뜻에 해당되는 영어의 소리가 떠올라야 되죠? 오케이. 그거 하고 다이 소리를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글자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랑 잘안 붙죠? 그렇죠? 벽장하고 벽장이 뭐였더라 자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벽장 뭐였더라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할 땐 벽장 클러젯. 오케이. 그 다음에 변기에 토하면 돼안 돼? 변기 토일렛. 변기 토 어 토일렛. 변기에 토하면 돼안 돼? 그래서 변기 토일렛. 변기 토일렛. 여기까지 소리가 토일렛. 변기 토일렛. 오케이. 화장실 어디 있죠? Where's the toilet? 오케이. 그 다음에 욕조는 bathtub. 오케이. 소위 클래스 카드 할때 소리 내서 따라 하고 있어? 진짜로? 큰 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큰 소리로 따라 해야 된다.
거의 알겠지? 지금 조금만 더.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소리가 생각 안 나는 게 아주 좀 많은 것 같아. 욕조 배터. 욕조 배터. 바스텀. 오케이, 여기까지.